고령화 사회, 고령 운전이 늘면서 사고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 운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구청에 반납하면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몇 가지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자가 네.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네. 숫자로는 298만 6,676명인데요. 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9%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해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후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대략 5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될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도 많지만 더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고령 운전자 네. 정말 많아질 거고요. 네. 당연히 사고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경남 진주의 한 병원인데 흰색 차량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네, 갑자기 저 보십시오. 병원으로 그냥 돌진해버립니다. 네. 무슨 테러 같지만 사실은 72살의 어르신이 실수한 거였는데요. 병원 내부입니다. 네, 많이 부셔졌죠? 깨끗해요. 주차가 빨라고 오는 게 대략 같은 게 오차가 같이 가면 들어가는 건 몰라요. 브레이크를 못 받고 페달을 밟는 거 같아요. 페달을 하면 아마 액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인 거 같은데 다리가 얼른 이게 안 움직이더라. 생각하니까 안 그랬죠. 이 사고 나기 하루 전에 경남 창원의 한 병원인데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서 승강장 벽을 들이받는. 네. 역시 80대 고령이었고요. 역시 착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 9월 말에 울산입니다. 여기는 차가 많이 부서졌죠. 82살 고령의 운전자가 중앙차선을 넘어서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서 네. 어르신들에게 아마 어르신 상당수가 이제 운전이 버겁다고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생활이 불편하고요. 한 70년 사람은 약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가다 보면 갑자기 뭐 탁 설 수도 있고 좀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저 브레이크인 줄 알았더니 예. 액셀 저 가속 페달이었다 이런 사고가 그렇죠. 많고 통계적으로도 뚜렷하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뭐 시야에 아까도 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시야의 어떤 반응 속도란 이런 부분 뚜렷하게 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매년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의 사고 발생 건수인데요. 네. 2017년만 해도 2만 6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를 볼까요? 예. 사망자 수도 보면 지금 부상자 수, 사망자 수가 함께 증가하는 네.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망자 수가 3만 8천 명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부상자 수가요? 사망자도 천여 명에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면 시야가 흐려지니까 시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력이 네.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인지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다 보면 사고 유발성이 높아지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수영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양천구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네.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도 좀 반영해놓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내년이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네. 달에 양천구 주민은 구청에 가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 면허증을 반납하면 예. 인센티브는 뭐 있습니까? 예, 인센티브를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을 네.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네. 우선은 근데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 교통안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면허증을 반납하려면 도로교통공단이나 네. 아니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많이들 반납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네. 있기 때문에 네. 10만 원의 대중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교육만 하고 반납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거의 안 오실 텐데 효과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효과는요? 네.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우리 그 어르신들도 네. 이미 교통카드를 받게 되면 네.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반납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차가 없거나 이미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뭐 네. 장롱면허라 그러니까 네, 이제 연세 네. 드셔가지고 네. 그런 어르신들만 잔뜩 그 인센티브 때문에 반납하시고 네, 네. 진짜 운전 매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납 안 하고 이렇게 될까도 걱정입니다. 시행 과정에 네. 과정 중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이제 미리 또 예방 차원에서 네.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드린다든가 네.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애초에 취지는 분명히 고령 운전자들에 네, 그렇죠. 대한 양천구만 해도 뭐 많을 테니까요. 점점 네. 뭐 급증하고 있을 거고요. 양천구만 해도 네. 지금 2만 5,6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네. 그렇게 면허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75세 이상도 5천여 명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대중교통 카드를 지급해서 반납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취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65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르신들 어른 하면 이제 65세 이상으로 또 모두 네. 법적인 제도적인 것도 그런데 그렇죠. 일단 그것 좀 여쭤보고 65세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네. 지금 나이로면 65세는 젊은 나이죠 사실은. 네. 근데 한 67세쯤 되는 어르신한테 아유 저 운전면허 반납하시면 그러면 좀 화내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부처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너보다 운전 잘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본인이 판단하셔야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네. 정말 본인이 판단해서 네. 내 시약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네. 또는 반응수가 느려지는 어떤 경험이 있거나 네. 이게 있다고 하면 스스로가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개인적 차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네.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네. 볼 때는 신체적인 여러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건강상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이 정말 볼 때 내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하시면 네. 스스로 반납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만 생각이 되면 좋을 텐데 네. 물론 네. 그런 분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 나는 안 하는 게 우리 실제로 사회를 실제로 네. 생계를 위해서 또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없고요. 거고요. 네. 우선은 교통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을 이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65세가 사실 너무 젊다는 건 구청장님도 사실 알고 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면 한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구의회나 네. 구청장님께서. 아,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네. 예, 돈보다는 실제로 이제 건강의 이상이나 또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네.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에 대해서 다들 네.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그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그렇죠. 계기가 되게끔 계기가 되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뭐 우리만큼 심각할 텐데요. 다른 나라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은 65세부터 면허 자진 반납. 네, 아 미국이군요. 네. 시력 검사 등 건강 검진을 더 엄격하게 하고 영국은 시력을 또 많이 따지는군요.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덴마크는 적성 검사 시에 의사 진단서가 필수라고 하고요. 80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를 1년. 우린 지금 5년이죠, 지금은. 네. 일본은 98년부터 자진 면허 반납 시행하고 반납자 95%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네. 우리도 지금 네. 우리가 지금 5년에 한 번씩 그렇죠. 저희는 갱신하는데 네, 그렇죠. 어르신들은 이제 내년부터 조금 변화가 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력이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운전을 하다 혹시 사고 나면 사회적 위험을 이제 크게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아까 선진국들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이었는데 네. 3년으로 이제 단축이 됩니다. 75세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하나 도입되고 있군요. 네. 어르신들 혹시 뭐 환영하거나 또는 아 서운하다 이거 뭐 우리 운전도 못하게 하냐 이런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네. 합니다. 안 그래도 계속되는 사고나 이런 네.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조차도 사실은 자동차가 또 무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한번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해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정책들 물론 어르신들 입장 잠깐 들어봤습니다. 나도 70 중반인데 내가 운전하는 이상한 느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젊어서 남는 남자들이 나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고에 대해서 그의 동감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양보 운전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왜 젊은 세대들이 양보 운전을 해줍니까? 네, 어르신들도 할 말은 많죠. 아, 네. 우리 택시 타보면 택시는 정말 고령화가 심각한 것 같거든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5% 정도가 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새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지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사고 발생의 위험, 그러니까 사회 위험 때문에 이제 조금 엄격하게 운전을 지금 잘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 유지 검사, 그러니까 연세 어느 정도 되면 자격 유지 검사를 해서 좀 엄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당연히 이제 뭐 반발이 좀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의료기관 작성 검사로 이제 대체할 수 있게 좀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계속 운전을 하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택시 중에서도 이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좀 고령이 좀 많이 많고요. 아무래도 80 넘은 분들도 3%인가 그렇죠. 아니 뭐 사실 택시를 딱 타보면 연세 좀 많은 택시 기사분들 많잖아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저도 한 세대 중에 한 분은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데 근데 서울은 뭐 특히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3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위험을 줄여가는 쪽으로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오늘 양천구가 시행하는 어르신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여쭤봤는데 자치단체 이야기고요. 정부는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이 도로교통 그 표지판에 글씨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통체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 안전 안내판에 글씨도 좀 크게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계속 강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이렇게 도입해서 스스로가 반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많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도 개선해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또 어떤 긍정적이 있는지 그것도 좀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온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도 합니까? 뒤에 고령자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가 보인 것 같은데 제 화면에 저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뭐지 뭐 이렇게 뭐 배려하고 이런 거는 이제 붙여서 이제 저런 걸 보면 뒤에 차량에서도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면 좀 양보도 좀 많이 해주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 위에 표지판이 잘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저 위에 저기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다 이런 거군요. 그게 잘 따고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본인들이 사실은 나이 어르신들 분들도 사고 나면 본인도 다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걸 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어찌 보면 본인 이상을 느끼실 때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75세부터 지금 하지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연령대를 낮춰서 65세부터라도 조금 주기를 좀 앞당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뭐 3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하셔서 본인도 그러면 확신을 갖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검사 받아보고 정말 이상이 없다. 본인 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본인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본인이 판단하셨는데 그냥 평소에는 몰랐는데 검사 받아봤더니 운전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본인이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제도를 좀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영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